be fine. Yeah.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스스로 해야 되나요? 아, 그럼 누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난번엔 그래도 집밥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지. 거들어 주시더니 그때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에 말. 아, 완전히 그 세렝게티네. 세렝게티. 세렝게티라면 본인은 세렝게티에 사는 어떤 동물하고 자기를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악한 척하는 새가 날아든다에서 날라온 마운틴 고릴라. 황상민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정 패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새날의 찌라시 송명훈 작가입니다. 빨리 자기소개나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스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웃집순입니다. 네. 자, 오늘 온 사연이네. 그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황심소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겐 대략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가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전의 남자친구는 장난기도 많고 독특한 성격으로 유머러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장을 못 버티고 나오더니 점점 성격이 막혀가고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재취업 준비로 3년 동안 옆을 지켜왔는데요. 이런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면들은 대화로 풀어가면서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많이 싸웠고 또 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꼭 이럴 때 얘기를 해야 하느냐며 저를 탓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는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었고 자기에게 맞춰가라며 자신 없으면 헤어지자고까지 얘기하더군요. 여자는 남자에게 내조 잘하는 게 최고다. 친구나 동료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놀지 말고 나에게 항상 복종해라, 순종해라. 힘들게 생활하는 남자친구랑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굳이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끔 만나면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며 3년을 지냈습니다. 실은 한창 취업 준비 중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가진 고생을 하게 되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헤어질 뻔했지만 전 울면서 미안하다고 붙잡고 매달렸는데 그때의 미안한 마음이 더해져서 남자친구의 비위를 잘 참으며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친구는 그때 일을 수시로 꺼내기도 하고요. 몇 달 전 남자친구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 성공을 하였고 이제는 결혼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의 비위 맞춰주는 3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했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한 죄책감도 느꼈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에 담아두며 취업만 된다면 다시 얘기해봐야지 했는데 막상 취업이 되고 결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자기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더욱 내조에 힘을 쓰라는 말도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사랑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자로 저를 고른 것 같고요. 저는 죄책감과 무서움,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화를 냅니다. 이 무서움으로 이런 관계를 바꿀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서 꾹 참고 그냥 결혼해볼까 싶다가도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말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아예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보살핌을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함께 웃으며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말도 못 꺼내겠으니 속이 상할 뿐입니다.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어휴, 이분은 결혼 생활 10년 하고 나서 이혼을 지금 고민하는 여성분의 사연인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의 입장에서 순희 씨, 예, 전 좀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가, 사연을 무슨, 들으면서 무슨 화가 나요? 왜요? 아니 결혼 한 10년 차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수준은 맞죠? 네, 아니 나 진짜 이놈의 인간이 이런데 어떡하냐는데 애도 있고 참아야지 뭐 이렇게 결론은 나는데 그렇죠. 아니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네. 왜 여기에 이렇게 이 남자한테 목을 매나 아니 이분이 왜 그렇게 눈치를 보시나 그렇죠. 안타까워요. 저는. 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남자친구 취업할 때 아주 큰 잘못을 하셨다고 네. 저게 무슨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바람을 피셨나? 그렇죠, 그렇죠. 어, 나 맞힌 거야? 아니, 난 그렇게 안 봐요. 그거보다 너무 세속적이야? 돈과 내가 보기엔 자석료를 한 1,000만 원어치 사서 네. 남자친구 카드로 끄는 거야. 응? 아, 다단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결국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서 땜빵을 해준 거고 그것 때문에 일종의 흠이 잡힌 거죠. 그때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다단계 사기에 걸려서 빚을 지게 되는데 그게 남자친구가 메꿔주던 또는 결혼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뭐 결혼 생활 중에서 외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그걸 용서를 해줬을 때 뭐 또 나름대로 부부 관계에서 그걸 잘 맞춰주려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상황에 있던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예 원래 이 남자분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10년이면 네.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의 사이클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물론 남자친구의 잘못도 있겠지만 여자분이 뭐 집착이라면 집착이고 미련이라면 미련이고 남자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떨어지지 못할 만큼 중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를? 이 여자분이 이렇게 기간을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미스고는 그렇게 해요?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하죠. 본인 절대 안 하는 거를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 왜 그러냐면 저 이런 케이스가 여자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많아요. 자기랑 남자친구 뭐 사귄 지 한 3년, 5년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 싸우다가 맞았는데 나 솔직히 그 부분만 이 사람이 고치면 안 헤어지고 싶은데 그거 고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그게 안 될 걸 알면서 굳이 그걸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사겨왔던 3년 5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투자해서 매물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쥐고 있는 거? 그렇죠. 네. 4대강 뚝을 못 트는 거랑 지금 똑같은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근데 이럴 때 여자분을 바꾸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분을 바꾸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강한 욕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자분은 남자분을 바꿀 수 있는 충고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예, 뭐 여기서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나요? 아니면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나요? 바꾸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참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고칠 수 없다고 치면 갈라서든지 아니면 남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태도를 바꾸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조언 다 했죠. 저는 다 아니 조언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남자분이 절대 바뀔 것 같지 않고 이 여자분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한 얘기가 돼버렸네요. 왜냐면 그러게요. 왜냐면 이 여자분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뭘 잘못했어요 이 여자분이? 아니,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한 거죠. 남자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받아주고만 있잖아요 지금. 남자분을 이런 식으로 개선할 또는 이렇게 바꾸게 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예 헤어지세요 라고 충고를 드리는 게 도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송 작가가 참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이렇게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더 신기한 경험이네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아, 그러게요. 상담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하고 있으면 그 상담 받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거꾸로 제가 이 여자분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메모리 돼볼 테니까 그 역할 그 하는 느낌으로 제가 여자분의 입장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 메몰돼서 진지하게 들으세요. 내가 당한 거를 네. 상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제 질문을 할게요. 먼저 네. 오, 사연 주신 분은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 문제를 이 고민하면서 사연을 보낸 게 아니고요. 남자친구와의 지난 10년 결혼 생활을 끝내려는 지금 이혼 상담을 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세요? 사실 헤어지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만일 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뭐가 가장 큰 걱정이고 두려움 그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 남자한테만 매달려왔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또 뭐가 경험이 무슨 경험이 없어요? 뭐 다른 남자라든지 다른 세상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다가 근데 그거는 아시죠? 세상에 별 남자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산다고 할 때 이 남자보다 더 나쁜 놈은 찾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용기는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하고 지내오면서 익숙해진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 마음 스스로 그거를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는 남자친구가 돈을 벌어주고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지금 생계형의 상황에 있다는 말인가요? 남자친구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네. 그러면 정작 남자친구한테 본인이 경제적으로 생계의 측면에서 의존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취업도 했고 가장으로서의 이제 경제적인 주체로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같이 사는 살아온 패턴대로 앞으로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지금 아니 질문을 드린 그렇게 안 살면 되지 그걸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 이 남자친구한테 투자해온 시간이 있고 제 공로가 있는데 그럼 본인은 투자만 했고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남자친구한테 맞추고 비유 맞추고 또 그거 하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런 거는 다 투자의 시간이었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만 기대하면 되겠네요. 이제 저도 그랬으면 하는데요. 네. 남자친구의 태도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변하고 난 다음이라 너무 힘들어요.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아니 원래 투자를 할 때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만 하면 투자 끝 이제 소득을 얻는 그 시간으로 생각한다며요. 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지난 10년 동안 또 평생 동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언제 그걸 하라고 그래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안 해도 되면이라는 게 어떤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재취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를 했고 이미 제 나이도 30대 초반이 돼버렸는데 잠깐만 기여를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기여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런데 뭘 기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상대방은 투자하거나 희생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무슨 본인만 나는 니한테 돈 안 빌렸는데 본인은 내가 니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준지 아느냐라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제 돈 쓰고 제 노력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거는 그 남자 마음이죠. 그 남자는 첫째 니가 니한테 고생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너는 내한테 돈을 쓰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를 한 거예요. 내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넌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남자친구를 고생시킨 만큼에 대한 거 그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러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충분히 옛날에 남자친구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더 이상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보상을 받아야죠.
남자친구는 본인이 전혀 보상할 생각이 없는데 보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고 하면 그건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거죠. 도둑놈이에요. 지가 내 순정을 비롯한 내 모든 시간과 희생을 받아먹고 다이아 반지 하나 없이 그냥 떠나가는 김중배 같은 놈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나는 당신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너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상담하는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마치 결혼과 같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연자는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막연하게 참고 견디고 남자가 취업만 하면 다 해결되리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황심소는 매번 묻게 되네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당신의 욕망은 무엇인가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리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뻔한 위로나 힐링이 아닌 실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법,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법입니다. 치유상담소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상담 전문가 황상민 박사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무료 집단 상담소입니다. 1, 2주에 한 번씩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담소가 열리고 이 상담소를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기존 방식의 상담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황상민 박사의 상담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 자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치유상담소를 후원해주세요. 후원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후원해주신 분께는 치유상담소 2회 방청권과 WPI 현실검사 쿠폰 1매를 드립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과정 워크숍 안내입니다. 위즈덤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그리고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의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 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태도를 바꿀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그 남자의 일이고,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남자한테 너 내한테 잘해줄래 안 해줄래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남자가 다시 예전처럼 나 잘해줬을 때처럼 또 잘해줄 거라는 기대가 좀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 인간이? 지금 송 작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결혼을 이야기를 못한 거는 경제적인 완성이 안 돼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자친구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을 그렇죠. 기다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나름대로 마음에 들고 또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되면 우리는 결혼을 할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물리적인 조건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뭐를 느끼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이 완성되거나 어느 정도 충족돼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내가 말이 통하고 이 사람하고 편하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이게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니드가 생긴 거네요. 근데 그 상대방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고. 송 작가가 생각하는 거는 마치 물리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이 1차 조건이고 그게 되면 이 심리적인 조건이나 서로 대화가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이게 2차적인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남자친구는 장난기도 많고 독특한 성격으로 유머러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장을 못 버티고 나오더니 점점 성격이 꽉 막혀가고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 서로 좋아할 때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남자친구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직장 처음에 들어가서 못 버티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소위 말해서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또는 남자가 사회적으로 본듯하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남자가 찌질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 찌질한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저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럼요. 사람한테 더 이렇게 얽매이고 내 얘기한테 묶어놓으려고 하고 자 잠깐만 이렇게 이런 그거는 송 작가 개인이 그렇게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금방 쓰레기잖아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쓰레기라는 생각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까지 지금 폭로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면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뭐 여자 눈치도 보면서 내가 뭐 니한테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난 많은 건 시간밖에 없어. 무슨 일이든지 불러.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니 그런 남자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그거였는데 낙엽 집어던지면서 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거였는데 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요? 아니 난 보내주려고.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고 정들라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라. 그건 아니 그거 자기 합리화 아니에요? 방생. 자기 합리화잖아. 아니,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나는 방생을 하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찌질하게 야 너 때문에 되는 일 없어 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결코 찌질한 사람이 아니야. 널 보내줄게. 정 떨어뜨려서 딱 와, 이런 정답인데? 모습이잖아요. 되게 강한 남자야 나는. 그러니까 그게 강한 남자예요. 네. 아니면 강하려고 찌질한 모습을 있는 대로 다 보이는 남자예요. 그렇죠. 찌질한 말이에요. 모습 보인 건데 본인은 괜찮은 건지. 그럼 나 그럼 더 악질된 거야 아까보다? 아까 집착한 거보다 더 쓰레기였던 거야 내가? 이제 계속 자기의 본 모습을 이렇게 까 보이실래요? 아, 어떡해. 아니 그 나는 멋져 보이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아시겠죠? 본인 딴에는 멋져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찌질해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붙잡을 걸 그랬나?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맞아. 그 여자가 마음 정리하는데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그래요? 그 저는 없는 상황에 금일봉도 만들어서 던지면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여자는 그 돈 받아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속으로 욕했을까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내한테 줄 돈이 있으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꿍쳐놨을까? 난 다 준 건데 공 하나 빼고 준 줄 알겠구나. 그렇죠. 이제 알겠어요? 갑자기 후회가 확 되는데요? 아, 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또 배우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그냥 이어져 왔어요. 그때마다 많이 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옛날 잘못까지 들춰내면서. 이때 유지되면 안 됐던 건가요? 그렇죠. 정리할 시점은 1차 보도 시점을 잘못 잡았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자기 탓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를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아니야. 언젠가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본인이 잘하고 있는 짓이 못하고 있는 짓이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 왜 그런 제정신 아닌 짓을 하니? 내가 걔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 그 실수가 돈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데 한눈 판 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를 언급조차 지금 안 하고 실수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본인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거는 혼자서 생각하는 실수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남자친구는 그 실수를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약점 잡아서 콧두레를 깼죠. 네, 약점 잡아 너 내한테 잘해. 네. 앞으로 잘해. 그러면 그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이 공갈 인질범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남자친구는 얘기했을 거 아니야. 당근이죠. 너 내가 그것까지 참았는데 너 이럴래?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하는 거지. 남자친구는 그때 일을 수시로 꺼내기도 하고요. 여자는 그러면서 계속 그래 우리 오빠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이러 나한테 이러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뎠다가 우리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 언제? 남자친구가 더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 그럼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면 이 여성분한테 더 잘해줄까요? 아, 그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네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사회생활, 결혼생활의 시작인데 정말 내조에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고 치면 이 남자는 더욱 악질적인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간의 패턴으로 봐서.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을 기대를 해요? 애초에 잘못 산 복권이네요. 이제 알겠어요. 네. 이거는 맞았어도 당첨 시기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네. 이 처음부터 꽝이었어요. 처음부터 꽝이었어요. 네. 근데 그 꽝이 된 게 네가 잘못 사서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오빠 내가 저 대박 복권소에서 사야 되는데 쪽박 복권소에서 산 게 내 잘못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냥 빨리 제갈 길 가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거 꼭 박사님 입을 안 빌리더라도. 우리 패널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까지 그 동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왜 미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여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 아니잖아요. 남녀간에. 엉뚱한 대로 가지 말고 그랬을 때 이분은 진짜 자기가 던져야 될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년이든 10년이 아깝든 그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살 시간에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대체 본인한테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지 지금 10년 동안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10년 아니구나. 한 3년, 4년 동안 관계가 전혀 개선 안 된 사람 보고 개선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지금 휴머니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인 거예요. 휴머니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에서 결정적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셀프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성분을 살아있게 만들기보다는 계속 짓밟고 이 여자를 더 찌질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지금 이 여성분이 3년 동안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분은 사실 휴머니스트하고 매뉴얼도 높고 또 릴레이션을 높은 거로 봐서 이분은 이 남자를 제외하고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쿨하고 매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의외로요 박사님.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친구하고 트러블이 만약에 생겼을 때 이거를 막 이제 싸우다가 힘이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내가 고치면 남자친구가 나아질 거야. 내가 바꾸면 달라질 거야. 우리 관계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네. 노예의 심리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하면 주인님이 나를 이뻐할까요? 내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네가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잖아. 너가 제대로 안 하면 내 말을 잘 들면 내가 너를 이뻐해 줄 거잖아. 조건이 날리네요. 엄마가 애한테 하는 말 같은데. 널 이뻐해 줄 거야.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엄마가 TV 틀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제 알겠죠?
착각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다른 남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침을 해주고 집안 살림을 잘하면 우리 남편이 술 좀 적게 먹고 사회인 야구도 좀 덜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겠지 했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걸 바라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지금 이야기하는 순희 씨는 휴머니스트거든요. 휴머니스트가 집안일을 잘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하면 할 수도 남편 없어. 입장에서는 돌아버려. 그냥 벌리지 마라. 그러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차라리 그냥 집에 와서 기쁘게 나를 그래. 맞이하고 그냥 웃겨. 네가 못하는 거를 애써서 하다가 더 막 짜증내고 더 맞아요. 아주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어설픈 제가 또 그런 노예 흉내를 또 내다가 그럼요. 아, 더 복잡해졌군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찌질하게 구는데도 그걸 찌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찌질하다고 인정도 못하고 계속 사연자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네요. 착하게도 말이죠.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 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송 작가. 네. 막 지금 떠오르는 게 있죠. 뭐 저는 아무래도 현대판 노예상인인 것 같아요. 네. 알기는 안 해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제가 해방한 노예들이 전부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 해방한 네. 행복했을 거야.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본인이 노예로 잡고 있을 때는 그 노예들이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야. 노예는 주인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풀려나서 더 악질적인 주인한테 잡혀가길 바랬지 나는. 나는 악질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하신다, 그래서 진짜. 더 악질된 주인한테 아 그래도 전 주인이 좋았는데 아, 이런 생각으로 무섭다. 나를 다시 미련으로 생각해 주길 바랬지. 사람 이걸 그 노예와 그 주인님의 관계로 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을 할 때 예를 들면 자기가 사귀던 남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이 가진 마음 뭐예요? 나보다 못났으면. 그렇죠. 나 확인해 본 적도 있어. 그렇죠. 야, 또 남의 또 인스타 뒤지고 막 그랬지. 당연이죠. 겨우 이러면서. 겨우 이 정도야.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아니 저는 구질구질해서 그거는 안 해봤어요. 구질구질하다. 내 이걸 찾고 있는 내 자신이 되게 구질구질해. 그짓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떤 년이랑 어떤 년이랑 결혼하지. 그 여자는 틀림없이 내보다 찌질할 거야. 나는 생각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미스고는 아니야. 미스고는 확인하지 않아도 자기가 윈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 왜?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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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아요. 그럼 미스고가 찬 남자가 많아요. 본인이 차인 남자가 많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차이기도 하고 많아요. 차기도 하고. 에이 그래요. 그러면 차인 본인을 찬 남자가 괜찮았어요. 본인이 찬 남자가 괜찮았어요. 아 그건 이건 100% 찬 남자가 괜찮았어. 제가 찬 남자. 네. 네. 아. 제가 찬 남자가 더 낫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차고 차였냐 찼냐 이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대 초반에는 제가
다 거의 찬 걸로 끝났고요. 뒤로 갈수록 제가 차이는 게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게 연인 관계라는 게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된다고 해서 상대가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끝장을 봐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상당히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아니요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편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편하려고 제 마음이 편하려고. 아 그래요? 그럼 네. 젊었을 때는 본인이 주로 차일 때는. 그러니까 본인 찰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찼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차이는 게 마음 편해. 아, 찰 때는 막 죄책감이 있었고 좀 그랬어요. 차이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차면서 마음 정리가 나중에 뒤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차고 난 이후에 내가 스스로 미련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남고 미련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남고 미련이 남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뚜렷하게 내가 무엇을 중요시한다는 걸 아는 마음 상태일까요? 그거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잡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얻을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하는 심리 상태일까요? 아 몰랐네요 제가.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아 너무 훈훈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사연에 이게 조금씩 콜라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교훈을 얻네. 네. 근데 미련이 남는다는 의미가 그거였네요. 네. 이제 알겠죠. 네네네. 실제로는 본인이 아주 잘난 것처럼 창그러했지만은 거기에서 아니었어요. 내 지금 자존심은 엄청 상하고 그러니까 발작적인 행동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맞아요. 정작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관계에서 에센스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당탕탕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차이는 게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본인이 내가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을 원한다는 걸 알아요. 서로 차였다고 믿는 것이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헤어질 때 옛날과 같이 우당탕탕도 안 해요. 쿨하게 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상황이죠. 그죠? 이제 나중에 네.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 아, 더 이상 딱거리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귀찮은 마음도 있는 자 그러면 이 여성이 이제 미스고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차고 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빨리 그냥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심는 결혼생활 하고 나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혼을 결심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생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을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분은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속마음은 내가 지금 이혼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분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분이 지금 남자하고 이 손대면 다음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여성분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사귈 수 있는지 아세요? 뭐 다정다감하고 잘 보살펴주는 그런 남자분일까요? 아니요. 이 여성분은요. 또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 남자가 이 여성분한테 뭐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 여성분이 그 남자한테 잘 맞춰줄 때예요. 또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를 또 찾는다는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가 아니라 이 여성분의 매력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한성질하고 웬만큼 강한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소곳하게 대해줄 때 남자한테 대해주고 남자한테 맞춰주고 또 남자한테 약간의 애교도 부를 때 그 여성의 매력은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반전 매력. 뭐 꼭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고 그렇다고 이 여성분이 다른 모든 남자한테 다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고 아, 저 남자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는 상당히 그 남자를 무시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상당히 좀 강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남자는 내한테 잘해주고 또 내가 그 정도 남자 그 정도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자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그리낌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지 뭐 아유 귀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남자는 상당히 강한 남자겠죠, 그죠? 그렇죠. 품이 뭐, 넓은. 너가 너 특성을 그대로 잘 나타나고 네 잘 났다고 하는 것도 참 괜찮다야. 그렇지만 뭐 너가 내 앞에서 또 내한테 잘해주니까 그건 더 좋네. 때때로 네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 훌륭하다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 위아래의 관계도 아니고 권위적이도 아니고 상당히 개방적이면서 또 수용적이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자기만큼 인정해주는 그런 남자에 대한 갈급함 또 그런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때때로 내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을 야 참 너가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게 참 내한테 이런 의미가 있네.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분의 삶은 와 매일 상당히 의미 있겠죠. 노예상. 네. 그거는 노예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유시민으로서 서로 아주 편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제가 이게 그 섹스를 늦게 배우고 연애를 일찍 배웠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그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하고 애정의 부분을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데 대한 스킬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쉽게 일어나는 그런 안에서의 인간관계들을 보다 보니까 남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못하고 약간 그 수직적으로 봤던 것 자체가 한 20대 후반까지 쭉 그런 식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편협함이 쌓여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평생 가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지금 더 심해진 게 뭐냐면요. 남녀관계가 훨씬 일찍 이 섹스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남녀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문제가 별로 안 일어나는데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를 섹스를 먼저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남자는 여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심지어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여자한테 강요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내가 저 사람 한번 자면 내 뭔가 소중한 걸 빼앗겼고 나는 저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야 한번 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니 야구 커피 한 잔 마신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거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이전에는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았다든지 같이 한번 잤다면 결혼을 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 나름대로의 의무감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너는 내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넌 나의 부속물처럼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 남자들이 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특성도 나타나요. 아니면 아예 자기와 관계를 맺는 여성에 대해서 진짜 자기만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컵 쏘고 나서 던져버리는 일회용 컵으로 생각하는 이 특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은 사연을 주면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지금 그대로 자기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럴까? 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관계가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는 이 관계가 아니라는 네. 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물어요. 내가 이 물은 커피가 아니라 구중물 하수구에서는 구중물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커피라 생각하고 커피라고 마셔야 될 수 있을까요? 물으면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여성분을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 여성분을 이해하는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네. 질문은 여성분을 평가하고 저지하는 질문이라니까요. 본인이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의도와 질문은 달랐습니다. 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패널은 본인의 의도를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본인이 의도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사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 보는 거야. 자, 오늘 우리 패널들이 상담에 겐세를 넣는데 참여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쿠사리를 듣는다라는 겐세와 쿠사리라는 이런 전혀 방통 용어 직접하지 방송 용어에 적합하지 않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아무튼 뭐 그 많은 태클과 반칙 속에서도 훌륭한 개인 드리블로 골을 넣어주신 우리 스트라이커 우리 황 스트라이커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야, 이렇게 참 패널로 남고 싶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거 배우세요. 네. 그 누가 지금 넣으신 분 누구예요? 네, 유지순입니다. 네, 미스고입니다. 네, 제라씨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야 하는 휴먼 아이디가 셀프가 바닥인 채로 남자친구에게 다 맞춰주며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막연히 물질적인 조건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이제는 물어야 할 것 같아요. 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고요. 박사님 말고 남자친구에게요. 그리고 상대가 내게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죠. 황심소의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하면 되고 당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뚜렷하게 해보세요.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이었습니다.